요즘에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찻길 옆으로 붉은색 융단 같은 자전거 길이 보이고 그 길 위로 페달을 밟는 사람들을 보면 어쩐지 좀 이국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전거 예찬론자들은 세상이 딱 자전거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힘껏 페달을 밟아야만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자전거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고요. 여기 마흔이 넘어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근력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고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 또 노안도 시작되는 나이예요. 내 친구의 자전거부터 수영, 마라톤, 철인 3종 경기까지 완주했다고 하는데요.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마녀 체력의 이영미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직접 타고 오신 건가요? 서울에 볼일 있을 때 이렇게 자전거가 빠른지 차가 빠른지 항상 먼저 검색해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고 외출을 하는 걸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만으로 약간 벌써부터 피곤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같이 교통 막히고 이렇게 또 그럴 때는 자전거로 가는 게 서울 시내에서는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요 마녀 체력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럴 정성이 없고요. 네. 남편이 축하의 의미로 몇 개 제작해서 줬어요. 엄청 다정하시다. 네, 근데 이 모자 쓰고 잘 못하면 창피해서 네. 이 모자 쓰면 열심히 달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체력도 반드시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비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운동하고 싶어서요. 그럼 빨리 좀 가서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책을 만드는 에디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를 많은 분들이 마녀 체력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왜냐하면 마녀 체력이란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마녀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마술을 부리는 마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주셨냐면요. 만남 체력은 없냐? 수학 체력 써달라. 신녀 체력도 필요하다. 육남 체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마녀 체력은 무슨 말씀인지 짐작은 가시겠지만 만남 체력, 수학 체력, 신녀 체력, 육남 체력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만남은 마흔 남자, 신녀는 쉰 살의 여자인데 스학이랑 60살 남자, 육남은 알겠어요. 스학이 뭐예요? 20살 학생. 우리는 젊다고 생각을 해서 20살은 체력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살을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이 나이 때의 친구들도 체력이 약해졌다고 해요. 왜 마흔 여자만 체력이 필요하냐? 마흔 남자도 체력이 필요하다. 20살 학생도 체력이 필요하다. 쉬운 여자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60 먹은 남자들도 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이구동성으로 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쩌면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런 위기의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까요? 아니요. 전혀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아나운서님 체력 좋으신가요? 아니요. 저술 체력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몸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시면 이 몸에서 약간 신호를 보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신호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입사하고 늘 운동을 안 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한 35 전까지는
아, 좀 피곤해도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운동을 해야 되나? 생각이 요즘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젊을 때는 젊음 하나로 아, 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점점 더 어깨는 무거워지고 바닥에서 몸은 잘 안 일어서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막 발도 저려오기 시작하고 네. 예 그렇게 몸이 어떤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렇게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신문에 헤드라인에 뭐라고 쓰냐면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튼튼했던 다리나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계속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뭔가 균열이 났거나 아니면 나사가 빠졌거나 뭔가 철골이 흔들리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런 위기가 신호를 보내도 대부분은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합니다. 그렇게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지금은 몸이 안 좋을 때니까 조금씩 운동을 해야 돼. 지금 많이 몸이 나빠졌어. 이렇게 주는 신호를 잘 알아듣고 있다가 근데 단순히 신호만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커다란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요. 저는 아까 책을 만드는 에디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뱅이였다가 굉장히 저질 체력의 책을 만드는 그런 에디터가 도대체 어떤 신호를 어떻게 알아듣고 어떤 행동을 해서 아침형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새벽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을 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보다도요.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차린 건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막 굉장히 뚱뚱한 몸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달리기 대회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나가서 달리기를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저희 남편도 치킨을 뜯다가 없어져서 어디 갔나 했더니 달리기를 하겠다고 저 앞에 나갔는데 저한테 평소에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어요. 내가 소싯적에 운동을 좀 하고 뭐 볼도 좀 차고 체력은 끄떡없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웬일? 휘슬 소리가 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5m도 못 가서 착 하고 미끄러졌어요.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또 5m도 못 가서 착 하고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야, 이게 정말 남자로서는 굉장히 망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봤죠. 아들 반 친구들까지 다 봤죠. 이 사람이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와신상담이란 한자성어 아세요? 누울와 뗄나무신 핥틀상 쓸개 담자인데요. 이거는 뭔가 복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꼭 그런 걸 꼭 하리라 할 때 쓰는 한자성어인데요. 이분이 이날부터 와신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나 하면요. 동네 마라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운동회 때 그 좁은 운동장 한 바퀴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두 번이나 넘어졌던 사람이 42.19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그런 쾌거를 이룩합니다. 꼬린 지점에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걸 보고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마흔 넘어서 운동장에서 넘어지다가 달리기를 시작하더니 저렇게 42.19라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뛸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딱 끝났어요. 참 대단하다. 그 옆에 사는 저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3년 차 에디터였거든요.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또 일도 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그때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말은 물론 퇴근하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잠드는 나날. 그런데 그게 바로 저한테 몸이 보내는 신호였죠. 왜냐면 한창 열심히 활발하게 살아야 될 30대인데 이건 뭐 저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다는 건 이미 그 몸이 너 좀 정상이 아니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런데 저한테 좀 더 큰 아주 위급한 신호가 왔어요. 뭐냐면 저는 이때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약간 분노 막 이런 게 좀 쏟아졌어요. 왜 나는 한창 젊을 때 이런 병에 걸렸나? 난 끝났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요. 물론 이때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신이 계신지요. 저한테 조금 더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격려가 되는 신호를 하나 보냈는데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예요. 뭐냐면 너는 머릿속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길을 직접 걷거나 그 일을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리산에 가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희랑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 5쌍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들 마흔 즈음의 나이가 돼서 이제 오래간만에 부부가 쌍으로 지리산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리산 왔으면 천왕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5쌍의 부부가 쫙 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한 파는 나는 지리산 천왕봉 가고 싶어 올라갈 거야 하는 파와 나머지 반은 야 산에 금방 내려올 걸 왜 올라가 하는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사람들인 거죠. 저는요 사실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 아, 이거 남편이랑 부부 동반해서 지리산에 놀러 왔는데 산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일 잠만 자는 저질 체력의 저는 지리산에 너무 올라가고 싶었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했고요.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 오는 걸 화가 나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나는 어쩌면 이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절망감이 제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좀 다르게 살아보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수영을 끊고요.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질 체력에 전혀 몸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수영을 갑자기 배운다고 그 수영이 잘 되겠습니까? 남들은 막 앞에 진도를 나가는데 저는 거의 3개월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나도 늘지 않았지만 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조금 더 해볼 거야. 적어도 6개월은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늘지 않아도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 내가 타고난 저질 체력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몸한테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줘봤나? 아니었어요. 항상 수영을 끊다가도 한 달 하다가 말고 뭔가를 헬스클럽도 가다가 한 달이면 끊고 왜냐면 재미도 없고 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제 몸한테 훈련할 시간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몸이라는 게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머리보다 더 좋아요. 아, 이 몸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1m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다. 제가 수영을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26m, 27m, 30m 그러다 보니까 저는 50m를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요. 50m에서 100m, 150m는 금방 쑥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을 갖고 실험을 한번 더 해봅니다. 수영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잘했는데 혹시 다른 운동도 잘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달리기에 도전을 합니다. 수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집 앞에 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달밤에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 나가서 딱 한 바퀴만 돌자 하고 진짜 한 바퀴만 딱 돌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달리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막 1km, 3km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평소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당장 3km 정도를 뛸 수가 있겠어요. 그날은 200m짜리 한 바퀴, 그 다음날 나가서 두 바퀴, 그 다음날 나가서 세 바퀴 이렇게 한 바퀴씩 늘려가다 보니까 저는 한 달쯤 되니까 한 10바퀴를 끄떡없이 돌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야, 달리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자전거를 또 타게 됐어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많죠. 저도 못 탔어요. 40살 될 때까지. 왜 못 탔냐면 어릴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탔는데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저희 집 앞에서 그 출근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한 세 정거장쯤 가야 되는데 그 구간이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자전거 한번 타보는 게 어때? 그래서 아주 작은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막히는 교통구간을 피해서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잘 못 갔죠. 버스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무서워서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느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자전거를 조금씩 타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슈퍼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그래서 집에까지 타고 오는 그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나도 수영 조금 해. 달리기도 조금 해. 나 자전거는 당신보다 더 잘 타. 그죠? 저도 그렇게 동네에 사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주머니들처럼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한 번 더 큰 변화를 겪는 그런 신호가 왔어요. 어떤 신호가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일요일 저희 남편이 자전거를 연습하러 저기 미사리 쪽으로 간다고 저보고 갈래 말래 하고 물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아마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 난 잠이나 자고 싶어. 그런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타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남자들 한 30명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죠? 헬멧 쓰고 딱 달라붙는 바지 입고 그 가는 사이클 타고 이런 남자들이 30명쯤 모여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인사를 하더니 막 그 호수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막 자전거를 사이클을 타고 달리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 앞에서 딱 멈춰섰는데 헬멧을 딱 벗는데 놀랍게도 여자였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런 남자들,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이랑 다 같이 타는 사람들은 다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여성이 그 사이에 끼어있던 겁니다. 그 여성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30km, 40km 달리고 난 뒤였는데요. 아, 이제 자전거 두고 뛰어야 돼요. 같이 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남자들 틈에 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한 10km를 또 달린다고? 그분은 젊은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둘 키우는 직장을 다니는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심지어 저랑 동갑이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여성인데 나이도 같은데 심지어 키도 저랑 비슷한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남자들과 어울려서 쌩쌩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고 저는 바구니 달린 네발 자전거 수준의 자전거를 타고 동네 슈퍼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인가. 이건 운명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희망을 품고 제가 겁도 없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남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아, 마라톤 클럽에 들어서 일단은 긴 거리를 한번 뛰면서 이 몸의 체력을 길러보자.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동아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처음엔요, 그 제한 시간이 5시간이거든요. 5시간 안에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왔죠. 5시간 하고도 1시간을 넘겨서 거의 6시간 가까이 들어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교통통제가 풀려서 차가 막 다니는데 거기를 같이 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아, 마라톤을 하더라도 조금 빨리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마라토너 이영미를 선포하는 독립선언서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달리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철인 3종 대회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회를 신청한 전날부터 하필이면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면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 비가 제발 더 많이 많이 와서 대회가 취소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회는 한다는 문자가 왔고 새벽에 운전을 해서 그 대회장에 갔는데 이건 뭐 그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려고 딱 앞에 나섰는데 황토물이 막 넘실대죠. 뭐 거의 파도 수준이에요. 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 다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원단에서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저 여자분은 왜 대회 나와서 시작을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물에는 들어가 보자. 2m도 못 갔는데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귀신, 유령, 괴물 이런 거 무섭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 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아까는 제가 수영을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영을 못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런 공포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컥컥컥 대다가 제가 결국은 손을 들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 끝이죠. 아마 여기서 제가 포기를 했으면 저는 다시는 창피해서 입에 철인 3종이란 말도 못 얹고 아마 그런 상태로 살았을 텐데 제가 응원단 틈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누구냐면 제 어린 아들이 엄마가 첫 대회를 나간다고 같이 응원하러 나왔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아이한테 예, 무서워도 참고 좀 한번 해봐. 그죠? 아이가 수영대회를 나갔다면 제가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격려를 했을 텐데 이건 뭐 아이 앞에서 제가 무섭다고 막 기어나오는 판인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무서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남들 다 수영 끝나는 동안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750m 두 바퀴를 돌았고요. 내친 김에 달리기도 마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철인 3종 대회를 완주를 했고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나는 첫 대회를 비록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는 안 탔지만 결국은 첫 대회를 완주한 철인 3종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밝히면요 153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철인 3종 운동을 하고 저렇게 연습을 할 때는 180도 넘는 저런 거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키가 작은 게 제 40살 될 때까지 콤플렉스였어요. 모든 게 안 되면 다 키 탓했어요. 아, 전교 회장에 나갔는데 애들이 안 뽑아졌어. 키가 작아서 그래. 이번에 임원에 나가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왜 임원으로 날 안 뽑아주지? 키가 작아서 그래. 뭐든지 안 되면 키 탓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다는 건 허약하다는 이미지고 그런 허약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중요한 일을 못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걸 제 콤플렉스로 생각했는데 어떡합니까? 작게 태어난 거 제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이런 철인 3종 운동을 하고 체력이 강해지면서 저는 키가 작은 게 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키 작으면 어때? 내가 강한 체력의 소유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씩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난 나이가 너무 들은 거 아닐까? 나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 얼굴이 못생겼을까? 그런데 체력이 강해지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기면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 타고 나올 때의 복장 보셨죠?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점잖은 복장으로 회사를 다니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아까 그 이상한 남자들처럼 딱 달라붙는 옷에다 헬멧 쓰고 막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이상한 나라에서 놀러 간 앨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점잖은 편집자라면 제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뭔가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동화 속 나라로 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걱정거리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요. 그럴 때는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이상한 나라로 놀러간 앨리스처럼 변신을 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춤도 좋고 그림 그려도 좋고 요리도 좋고 다양한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건요 뭐냐면 운동을 할 때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마술을 부리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사이클을 타시거나 아니면 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뭐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27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았는데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평소에 아주 많이 싸웁니다. 이렇게 많이 싸우다가는 어떻게 같이 살지? 27년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싸웠냐면요. 싸운 다음에 화가 나면 말을 안 했어요.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서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뭐 3박 4일도 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한 집에서 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싸운다는 건 한 집에 사는 부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둘 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그 방식을 찾아냈어요. 싸우는 방식. 뭐냐면요. 부부싸움을 하죠. 그런 다음에 화가 나면 저는 2시간 동안 사이클을 타러 나가고요. 저희 남편은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옵니다. 각자 나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또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 있는 상태로 운동을 하고 와서 다시 만나면 사람이 예뻐 보여요. 아까 왜 싸웠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많이 싸워도 27년간이나 한 집에서 잘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운동은 부부 사이에 어떤 치솟는 분노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생이라는 드라마나 만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장그레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 바둑 사범이 야, 너는 이제 바둑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죽으나 사나 앉아서 바둑만 둬.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체력 먼저 길러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짜증, 우울, 건태, 나태함 이런 것들은요 정신이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라 체력이 몸이 무너져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체력부터 먼저 기르면 정신도 따라서 단단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몇 살로 보이십니까?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최고령 모델인데요. 1931년생이에요. 그럼 현재 나이가 몇 살일까요? 거의 아흔도 넘은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멋진 외모와 단단한 체력으로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이는 노인도 청춘이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이는
청춘도 노인이다. 우리는 대개 나이 핑계를 먼저 대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시작해. 이분을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 나이 핑계는 대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노인이 아닌 청춘으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테니스 선수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쁘세요? 아마 대부분은 안 예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킨 예쁨, 아름다움의 잣대는 뭐냐면요. 가늘어라, 좀 더 하얘져라, 좀 더 젊어져라. 바로 그런 게 특히 우리 여성들한테 내려지는 잣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하얘지려고 노력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가늘어지려고 노력하고 점점 젊어지려고 막 발악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여성이 테니스를 칠 때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아름다움의 잣대는 강함이거든요. 저렇게 4시간, 5시간 테니스를 치면서 끄떡없는 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저런 게 아름다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이를 드는 거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우리는 현명하고 우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름다움의 잣대는 강하고 우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내리는 잣대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의 아름다움의 잣대를 갖고 계시면요. 오히려 하얀 피부보다도 저는 막 주근깨 난 까만 피부가 훨씬 아름다운 것 같고요. 막 울퉁불퉁한 근육질 체질이 저는 마르고 그 마른 몸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스페인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건축한 걸로 유명하죠.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운동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40살 넘어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 젊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하자. 그리고 조금씩 하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1년 하고 말 것을 나는 이왕 시작한 거 10년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겁내고 포기하지 마세요. 10년 하면 뭐든지 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60이면 어떻습니까? 10년 하면 70대에 나는 뭔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모든 운동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천천히 하고 조금씩 하고 그렇지만 꾸준히 해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체력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 뭔가 가볼 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저한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몽블랑이요. 알프스의 한 코스인데요. 저는 처음엔 몽블랑이라는 게 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몽블랑이 어디 있어? 몽블랑은요. 프랑스와 이태리, 스위스가 국경을 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산인데요. 여기 올라갔더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저렇게 넓은 분지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 핀 데를 끊임없이 걷게 됩니다. 노란 꽃이 가득 피고요. 하얀 꽃도 가득 피고요. 그런데 몽블랑 같은 데를 나 같은 저질 체력이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저만 빼고 나머지 3명은 저질 체력의 여성 친구들이었어요. 저질 체력인데 몽블랑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6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산을 가면서 연습을 하면 어떠한 저질 체력도 갈 수 있는 데가 몽블랑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몽블랑 말고 조금 더 험한 산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르웨이 트레킹에 도전을 합니다. 노르웨이 트레킹은 남자들도 좀 가기 어렵다고 하는 험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쉐락볼튼이라는 그 바위가 살짝 낀 저런 산에도 올랐고요.
너무나 까마득한 절벽이죠. 아마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저런 절벽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고요. 또 저렇게 괴물의 어떤 혓바닥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30살 한창 젊을 때 지리산, 코앞에 있는 지리산도 못 올라가서 절망하던 그 여성이 십몇 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가기 힘든 몽블랑도 올라가고 노르웨이 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변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이 체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몽블랑 사진도 보여드린 건데요. 또 하나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나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잘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만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단단하게 하다 보면 나는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는 그런 어떤 소망일 거예요. 우리 잘 죽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늦었더라도 더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슈퍼맨만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우리 삶에서 작은 어떤 허약함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 누구나 자기 인생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저질 체력의 에디터가 한 사람의 건강한 마녀 체력이 된 것처럼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저질 체력이고 운동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강연을 들으면서 아, 좀 해야겠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어떤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헬스클럽 같은데 기부 많이 하셨죠? 네. 네. 우리는 보통 남들 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서 운동을 해요. 저 네. 사람이 헬스클럽을 다니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그건요, 자기 몸에 맞는 재미있는 운동을 찾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도 난 너무 재밌어 라는 그 운동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어떤 운동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면 자전거나 수영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여럿이 하는 게 좋아하면 그 뭐 마라톤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해서 같이 막 이렇게 뛴다든가 그렇게 뭔가 어떤 재미있는 요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나랑 맞는 운동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저처럼 고민만 하고 있는 우리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사연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엄마인데요. 회사일, 집안일, 육아까지 하다 보면 매일 밤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데 체력이 딸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매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과 중에 운동 시간을 어떻게 내면 좋은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핑계이자 이유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을 어떻게 내셨어요? 예, 저 기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몸을 맞아요. 움직여, 그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일단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 집안일도 쌓여있지, 아이도 돌봐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먼저 막 걱정이 되면 네. 운동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조금 이제 새벽잠을 조금 줄이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를
이렇게 누군가 좀 잠깐 봐주는 남편도 좋고 네. 또 저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우리 시댁 옆에서 딱 붙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이 어떤 많은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는데 네. 저는 운동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살림 그다음에 어떤 육아 부분 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시간을 내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부러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네. 사실 실생활에서도 저희가 뭐 2층, 3층은 걸어서 올라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엘리베이터 꼭 타게 되거든요. 네, 그걸 하나의 어떤 원칙을 삼아서 왜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으면 네. 그것을 어길 때마다 벌을 좀 줘야 되는 거겠죠. 뭔가 나는 오늘 계단을 안 올라갔으니 뭔가 맛있는 간식을 먹지 못해 라는 식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실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서대문구에서 정윤희 씨의 사연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관절이 일찍 망가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여배우님은 운동을 많이 하면 빨리 늙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운동이 몸에 무리 가지 않나요? 저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운동하면 몸이 많이 상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햇빛 때문에 피부도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떤 자외선을 쬐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잡티도 생기고 까매지는 건 당연한데요. 네. 저는 30대에는 듣지 못한 얘기를 50대에 많이 듣기도 해요. 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까매지는 대신 또 이렇게 막 땀구멍이 열리고 땀을 막 이렇게 쏟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네. 또한 체력도 그 어떤 다리 관절도 지금 저는 30대보다 그 20년이 더 지난 지금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관절을 어떤 준비 운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전에 하는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하면 누구나 다치고 그 다친 어떤 그런 상처들이 염증으로 남아서 네.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요. 오히려 운동을 실제적으로 달리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그 전 시간에 어떤 스트레칭으로 몸을 아주 완벽하게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본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스트레칭을 오래 해요. 그러니까 이 몸한테도 우리가 약간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예, 나 지금 이제 운동할 거야. 너 몸 준비해. 그런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은 나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림동에서 황재영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헬스장이 돈 퍼다주는 호구입니다.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해도 끝까지 규칙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헬스장에 돈 많이 갖다 바친 사람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10년간 운동을 해온 게 너무 신기하죠. 네. 어떻게 네. 남들은 한 달도 못하는 걸 10년간이나 네. 하나. 제가 규칙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규칙을 세우고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운동을 그렇게 규칙을 세워서 한다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운동에도 자잘한 규칙이 많이 필요하고요. 규칙이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은 항상 계단을 이용할 것, 아파트는 항상 그 계단으로 올라갈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잘한 규칙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복을 예쁜 걸 사요. 기분 좋게. 운동화도 막 그 형광색을 사서 그 신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어떤 자잘한 규칙으로 내가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자꾸만 부채질을 해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저의 질문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뭐 계단 오르기 요 정도 외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상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요? 점점 더 일을 하다 보면은 목도 이렇게 되고 등도 휘고 거북목. 그죠? 네. 그래서 저는 1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 건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상을 서 있는 책상으로 바꿨거든요.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다리가 좀 아픈데 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그것처럼 예,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 몸을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1시간 간격으로. 왜 옛날에 1시간.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50분 공부하면 10분 쉬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네. 어떤 것들이 일할 때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뭔가를 집중해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몸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예, 가장 좋은 그 운동의 어떤 기초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왜 횡단보도 같은 데 서 있을 때 정말 시간 안 가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네, 그렇고. 네. 그럴 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실 이렇게 말처럼요. 네. 뒷다리를 차주는 것만으로도 네. 몸에 어떤 그 근육이 많이 이완되고요.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그걸 하루에 100번만 해도 몸에 굉장히 그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니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남들한테 많이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살짝살짝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요. 저는 100번을 해야 되는데 벌써 파란불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 있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이 방송 보고 나서 횡단보도에서 다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 계단을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말고 뭐 스트레칭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막 이게 막 노동처럼 등은 이렇게 굽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저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는 걸을 때도 이왕이면 좀 이렇게 몸을 좀 바르게 한 상태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자잘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한 세 계단 정도 일단 스트레칭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를 올려서 이 몸의 근육을 펴준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걸음 정도 몸을 쫙쫙 펴준 다음에 이제 자잘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 계단 오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의 운동 세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자기만의 비법 하나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퇴근 후에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멈춤의 때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체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보다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태도에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을 함께하고 또 서로 발마사지를 해주고 어쩌면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사사계 공동체 스미다도 그 작은 것들 중 하나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go beyond our fighting borders.